I'm Dr. Kia.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셀트리온 삼형제와 바이오주는 닥터케이가 책임진다. 새로운 컨텐츠인데요. 자, 오늘 세 번째 방송입니다. 자, 분석하도록 하죠. 자, 닥터케이가 말씀 많이 드렸습니다. 첫 번째 종목으로 자 가장 눈여겨봐야 될 거 HLB. 자, 닥터케이가 여기서 자 여기 전입니다. 자, 요렇게 딱 보여드리면 됩니다. 요렇게. 자, 여기 시점에서 닥터케이는 매수 참여하지 말자 그랬습니다. 자, 왜 그러냐 하면요, 이렇게 상승 추세 오를 만큼 올라온 종목이 11,000원에서 129,000원이니까 10배 가까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조정 약간 받는다고 자 따라가면 큰일 난다,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자 절대 접근하지 말자 그랬고, 그 이후에 반등 시도 나왔으나 대밀리면 큰일 난다 그랬거든요. 꼭대기 밀린 분, 꼭대기에서 물린 분들 지금 지금 30% 지금 물리는 상태 아닙니까? 15만원에서 104,000원이니까 거의 5만원이니까 그죠? 자, 여기서 끝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10만원대 여기 못 지키면 밑으로 더 처진다. 86,000원대까지도 처질 수 있으니까 위험관리에 주력해야지, 이렇게 꼭대기에서 사지 말자. 자, 분석 크게 틀리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서 다행히 잘 사고 팔고 잘했던 분이면 상관없겠으나 그렇게 끝내주게 한 분이 몇 분 계시겠습니까? 자, 잘못해서 꼭대기에서 물린 분들이 훨씬 많을 거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큰일 났다, 밑으로 처지게 되면 96,000원대까지도 충분히 밀릴 수 있는 모양이고, 여기서 한번 60일에 지지를 받으면서 한번 반등 시도 넣을 수는 있겠으나 다시 20일 꺾이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저항받고 밀리고 하다가 60일까지 깨버리면 84,000원까지도 밀릴 수 있는 모양, 별로 좋지 않다. 자, 여기가 매도 시그널입니다. 이런 데가 다 매도 시그널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참고하시고요. 자, 오늘 장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비교적 바이오주들도 다 하락세이긴 하나, 자, 셀트리온 27만원 강한 저항권이라는 분석 아직도 주요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잘 넘어가지 못하고 있죠. 그러나 오늘 장 상황에 비해서는 선방하고 있다, 셀트리온 말씀드리고, 최근에 외국계가 살살 조금씩 매수가 들어오고 있죠. 기관은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고, 그래서 오늘 같은 장에서도 0.5% 하락이면 선방했다. 이것이 조금만 기다리면 30만원대까지 반등 시도 넣고 다시 눌림목 주는 28만원대까지 정도에서 이평선들 밑에 다 깔아 놓는다면 그때 진정한 매수 타이밍 넣을 수 있으니까 좀 더 기다리자 말씀드리겠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견조합니다. 마이너스 0.58. 자, 여기 밑에 이평선들 20일과 60일 깔아놨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반등 시도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닥터케이가 조금만 기다리자 그랬습니다. 자, 먼저 급하게 들어가지 말고 조금만 더 기다리면 이제 시그널 넣을 거니까 그때 들어가자. 자, 이거 오늘 보시면 매수 상위에 이것도 외국인 잡혀 있습니다. 최근에 기관 외국인 조금씩 입질 들어오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삼형제. 자, 괜찮아 보입니다 현재. 그러나 아직까지 살 타이밍은 아니다. 이것도 10만원 초반 위로 상승 이후에 눌림목 주고 왔다 갔다 하고 이평선도 다 깔아 놓을 때까지 기다리시자,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셀트리온 제약도 오늘 장이 흔들려서 여기를 지금 위협은 하고 있으나 60일과 120일 여기 이평선 잘 지켜낸다면 큰 무리 없고, 자, 이것은 오늘 외국계 매도가 좀 잡히네요. 셀트리온 제약, 자, 외국계가 잡아주고 있고 기관도 최근에 조금 관심 가져주는 종목. 자, 기관 외국인 매수세 다시 들어온다면 96,000원 그리고 10만원대 갈 수 있다는 그 분석 유효 그대로 지속하도록 하겠습니다. 8만원만 깨지 않으면 양호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지수에 비해서는 플러스권으로 양호하게 마감했고요. 자, 여기 위도 강하게 돌파하기 힘들겠지만, 자, 여기 밑에 21선을 안 깨고 횡보하다가 상승 시도 넣고 좀 눌림목 주고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이 더 좋다 했는데 아직까지 21선 잘 지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외국계 매수세 좀 잡혔습니다 오늘. 자, HLB는 말씀드렸고요. 자, 신라젠 아직까지 특이한 점 없습니다. 오늘 대체적으로 바이오주의 외국계 매수세 좀 잡혔네요. 자, 21선
탄탄하게 지지받고 있고, 거의 2주 가까이 낙폭과대한 상승 이후에 횡보권으로 지금 조정받고 있다. 자, 이것도 강한 매수세 한번 동반되면서 자 위로 한번 탁 치고 난 다음에 다시 눌림목 주는 시점까지 좀 기다리자 말씀드리겠고 자 네이처셀 모양이 안 좋습니다. 오늘 낙폭 제가 챙겨보고 있는 바이오 제약주 중에서는 가장 낙폭 HLB 제외하고 4%대로 낙폭이 좀 크네요. 자 이것이 31,000원을 강하게 돌파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평선들이 또 처져가 있죠. 자 그래서 여기 240일만 제외하고 자 모든 이평선들 위에서 자꾸 누르고 있기 때문에 자 여기 26,000원대 깨게 되면 밑으로 더 처질 수 있는 모양이다. 자 23,000원대까지도 처질 수 있는 모양이거든요. 그래서 기간 외국인 매수세가 좀 들어와야 되는데 자 오늘 외국계 매도 우위로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그래서 역시 모양 좋지 않다. 자 셀트리온 삼형제 비교적 괜찮은 편이고요. 자 HLB 고점 인근에서 처질 수 있는 모양. 그리고 네이처셀 모양 별로 좋지 않고요. 자, 삼성바이오와 바이오로직스와 신라젠은 좀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주말인데요. 내일 모레 주말 동안에 공부 좀 한번 해 보실 분들은 닥터K가 올려놓는 폴더 보시면 공부하기 좋게 제가 모아놨으니까요. 공부도 좀 해보시고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반드시 좀 누르시고 시인들에게 SNS로 추천 좀 하시기 바랍니다. 자, 전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